임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조하면 중성적인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메이크업할 때 남상처럼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일단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헬로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의 분석 메이크업은 다들 기다리셨죠? 뭔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런 주인공입니다. 정말 핫한 더글로리의 임지연님 메이크업을 좀 비교 분석해보면서 이목구비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한 달 전쯤인가 재유가 새벽에 갑자기 언니 임지연님 분석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막종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너무 좋다 기집애 하고 바로 또 기획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자고 가봅시다. 자 일단은 임지연님 이목구비부터 한번 분석을 가볼 거예요. 임지연님과 비슷한 요소 유경이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얼굴형을 보면요 옆 면적이 좁고 굉장히 날렵한 얼굴형을 가지고 계세요. 옆 면적에 각이 없이 갸름하게 떨어지는 얼굴형이신데요 이 옆 쉐입이 가늘고 날렵하게 떨어지는 얼굴형들은요 컬러감이 좀 많이 올라가거나 뭔가 쨍하고 채도가 있는 컬러들을 사용을 했을 때 약간 세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언니 옆면이 좁다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말라고. 송혜교님이랑 비교를 해보면 옆 턱선의 경사 각도의 차이가 확실히 있죠. 옆 쉐입이 이렇게 각이 있는 분들은 특유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기가 좋고요. 임지연님처럼 옆 쉐입이 각이 없고 날렵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특유의 세련되고 화려한 이미지를 주기가 좋아요. 자 보시면 임지연님의 이목구비 느낌 자체는 선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눈도 상하로 동그란 눈처럼 중앙의 높이가 높지 않고 코도 얇고 날렵하면서 입술 라인도 좌우로 길이감이 길어서 뭔가 얼굴을 봤을 때 면의 느낌이 강하다기보다는 선의 느낌이 되게 강한 이목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가 동그랗고 넓이감이 있는 트와이스 지효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목구비의 전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가느다라면서 얇죠. 가느다랗고 얇은 선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임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조하면 이목구비가 강해지고 중성적인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메이크업할 때 남상처럼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부분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 보라돌이들? 이런 거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바로 눈썹입니다. 어? 눈썹이... 막말 연기 눈썹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눈썹 자체를 도톰하고 두께감 있게 잡아버리면 눈 바로 아랫부분 이 콧대랑 연결되는 부분의 음영감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눈썹이 두꺼워지면 이마가 나오고 눈이 들어가 보이는 이 가이드가 되어버리는 건데요. 요 미간 사이에 요 콧대가 되게 도톰하게 넓어 보이시는 분들은 눈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종이의 집 캐릭터 특성상 이제 연출되어 있는 연출 메이크업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눈썹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미간 사이에 콧대가 연결되는 구간이 훨씬 더 깊어 보이고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하면 이 부분이 뭔가 강조되는 것 같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눈썹의 얇기를 조절해주고 눈두덩이의 영역을 좀 더 넓게 살려주면 시각적으로 미간 콧대 음역이 강조되지 않고 조금 더 떨어져 보이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왼쪽은 눈썹을 기점으로 바로 미간 콧대가 강조되어 보이면서 음영이 짙어 보이지만 오른쪽은 미간 콧대가 강조되지 않죠. 이런 분들은 두껍고 완전 일자 형태의 눈썹보다는 뒷부분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눈썹 칼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이 쉐입을 잡는 부분이 첫 번째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눈썹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헤어스타일링으로 조금 바꿔줄 수도 있어요. 눈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려서 눈썹을 가리면 이미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바뀌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매 자체가 얇은 쌍꺼풀이기 때문에 속쌍 같은 겉쌍을 가지고 있어서 보라돌이들이 데일리로 활용을 할 때에는 눈화장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얇은 속상에 대한 분석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는데 임지연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눈에 많은 컬러를 올리거나 라인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이목구비의 느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지연님처럼 선이 얇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화려하고 세련된 포인트를 살려서 눈보다는 입술의 컬러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언더의 섀도우를 포인트를 주고 쌍꺼풀이 너무 가려지지 않는 정도의 그라데이션만 쌓고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는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채도를 낮추고 톤 다운된 계열의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메이크업 했을 때 강한 느낌이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 있죠. 헤어를 조금 변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헤어의 웨이브를 굵게 둬서 좀 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번 화보들이 너무너무 다 찰떡인 거예요. 사진 보시면 임지연님께서 가진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강해 보일 수 있는 요소는 좀 다운시키면서 메이크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임지연님과 비슷한 유형 또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눈썹으로 인해 이 중앙 콧대가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두 번째, 포인트 메이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것. 선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많이 표현하기보다는 의상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뭔가 컬러들이 좀 명확하고 딥하지만 채도가 좀 있는 약간 겨쿨의 느낌이 나는 의상들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좀 차가우면서 뭔가 화려한 그런 느낌을 내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톤 다운된 포인트 컬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컬러들을 조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굵은 웨이브를 주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금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눈썹에 대한 디테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시연도 하면서 뒤에 컬러들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썹 한번 그려보러 가실까요? 일단은 임지연님 눈썹이랑 제 눈썹이랑은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방법 위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눈썹을 다듬을 때는요, 위에서부터 너무 많이 깎아서 아예 내려오면 안 되고 여기 아랫부분부터 조금 커팅을 해볼게요.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눈썹 별대로 빗어주면요, 이렇게 나의 기장감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눈썹 칼로 이 들쭉날쭉한 부분을 같이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팅을 할 때는 내 눈썹 길이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지점을 약간 아래를 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조금 더 공간이 생기면서 눈썹도 얇아지고 정돈된 듯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위에는 그냥 이 칼 각도에 맞춰서만 너무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잔털만 정리를 해주기. 그러면 이쪽 봤을 때 여기는 아래까지 숱이 제가 내려왔는데 이쪽은 보시면 확실히 이 부분이 싹 깎여가지고 정돈이 됐죠.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위에는 잔털만 일단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좀 쓸어서 내 눈썹의 3분의 2 지점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채워볼 건데요. 저는 오늘 레케르 드로잉 에디터 아이브로우 펜슬 스톤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3분의 2 지점, 우리 여기 공간을 만들어줬던 부분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너무 일자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먼저 가이드를 잡아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일자로 가는 듯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죠? 이 느낌으로. 그러면 살짝 이렇게 올라가죠. 라인을 잡아주면서 안쪽을 좀 채워줍니다. 이제 눈썹 짙으신 분들은 사실 안을 많이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저랑 조금 차이를 두고 가주시는 게 좋고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할 때 어려워 보이지만 이 라인만 좀 잘 따주고 이 공간을 좀 넓이감을 좀 주는 것, 채울 때는 빈 부분만 채우는 거, 이 삼박자만 딱 맞추면 그냥 끝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화보 중에 이렇게 두 가지 화보 있죠. 이 두 가지의 립 컬러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가 되는 립 컬러랑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까지 같이 줄 수 있는 립 컬러들을 좀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분하고 채도가 빠져있는 이 화보 립 컬러랑 비슷한 계열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스쁘아 더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발렌타인 컬러인데요. 화보 컬러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살짝 핑크기가 비치면서 흰빛이 올라오는 누디한 컬러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립 컬러를 찾으시거나 베이스 립을 이런 컬러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입니다. 추가로 비슷한 느낌의 웜 계열도 같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에케르 센슈얼 피치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톤다운 컬러예요. 어둡지 않은 부드러운 컬러여서 웜한 계열로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맥 파우더 키스 머리 노버 컬러는 앞에 보여드렸던 컬러들보다는 살짝 더 채도가 있지만 그래도 보슬보슬한 느낌이 나는 보송한 재질감이에요. 칠리랑 핑크 한 방울씩 들어간 컬러여서 채도가 좀 더 있는 컬러 찾는다 하신다면 추천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보처럼 좀 더 입술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먼저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봄 상특 파원이에요. 체리빛이 느껴지는 쨍한 포인트 컬러인데 레드랑 체리 사이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술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컬러여서 화보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여기서 좀 더 톤 다운되면서 버건디의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페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187번을 추천드려요. 브라운 한 방울에 버건디가 섞인 느낌이라 세련되고 도도한 느낌을 내기 좋아서 포인트로 추천이고요. 조금 더 맑고 쨍한 느낌의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페라 145번으로 입술 안쪽에 포인트나 립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임지연님의 이 화보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아서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임지연님의 이목구비를 좀 살펴봤는데요. 비슷한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자고. 며칠 뒤에 만나요. 안녕!